안녕하세요. 천상소리다 일광무사리입니다. 5월 연애운 원숭이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4년생 5월 연애운을 보면 내가 여태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다양하게 감정이 섞이면서 내 자신에게 확신이 듭니다. 그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그 확신에 대해서 자기만 믿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쉽게 상처를 받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에게 만약에 그 마음이 표현이 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조심해 주세요. 92년생 5월 연애운의 좋은 점은 남녀 사이 간에 사랑도 되게 좋은데 사랑보다는 가족도 사랑이지만 사랑한 연애 쪽보다는 좀 더 가족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. 이건 좋은 소식이 오겠다는 소리겠지요. 나쁜 점은 내가 그 좋은 쪽을 소식을 알아도 서로 간의 마음을 아직 덜 확인이 되면서 의심이 조금 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절차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 텐데요. 여태까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같이 생활한 게 상대방일 겁니다. 그러니 오히려 저는 좋은 생각 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. 80년생 5월 연애운의 좋은 점은 남녀 사이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서 내 생각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. 나쁜 점은 내가 그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.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. 근데 그 확신이 스면서 남자에 대한 판단력이 강해집니다. 그 강한 력이 오히려 그 남자를 그 판단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더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. 너무 확실하게 판정을 짓지 말고 확실하게 지으셨더라도 부족한 점이나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다 포함을 하셔서 그래도 아 그래도 이 남자는 이렇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